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전반에 대한 네. 이야기, 특별히 연초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또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지면서 걱정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특히 또 이번 주에는 FOMC가 있기 FOMC 예정이 때문에.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야기들 좀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김유미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연초에 이제 저희가 가장 긴장해서 네. 봤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다, 네, 10년물 금리가 맞아요. 많이 오르고 있다, 2년물과의 스프레드도 뭐 100bp까지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많이 네. 높아져서 뭐2% 후반대까지 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러면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네. 보실까요? 그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이 붉은색 선이 미국 BEI라고 해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렇죠? 네. 근데 2004년 이후를 한번 보시면 2% 중반, 한 2.5에서 6 정도가 약간 상단이었어요. 네. 근데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요, 시차를 두고서 미국 국채가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은 미국에 있던 재정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라던가 네. 코로나 충격 이후에 지표 개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당분간 유효하다라고 본다면 BI도 오르고 국채도 좀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뭐 피셔 이퀘이션에 의해서 어쩌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아,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그 높아지는 뭐 네네. 원인이라든지 뭐 원인이냐면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뭐 거겠죠. 재정정책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요. 예전에는 그렇게 돈을 풀었으면 사실은 인플레가 났어야 되는데 지금 뻥 터졌어야 되는데. 안 돼서 그게 문제였던 거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좀뭐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네네. 생각하기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무역 갈등이 있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아주 싼 물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관세가 붙으면 자연히 이제 코스트 푸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이 막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통화 유통 맞아요. 수도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네. 그 줄어서 요 정도는 이제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 의원이 이제 또 설명해 줄 거는 그 위에 단계 뭐 쭉쭉 빨아 말씀하신 먹어 이 정도는. 대로 뭐싼 물건이 못 들어와서 올라간 부분도 네. 있고 돈이 안 돌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과잉 공급 상태였다라는 거죠. 아, 이전에. 물건이. 그렇죠. 기업이 사실은 수요에 맞춰서 사실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자율에 맡기니까 많았고 상품 가격도 잘 생각해 주면 대표적으로 유가를 보시면 재고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비용 측면이나 상품 쪽에서의 물가를 낮추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사실 아마존 효과나 약간 구조적인 네, 부분들, 또 그렇죠.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사실은 돈을 풀면은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던 거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돈을 풀면은 예전에는 이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네.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해서 임금이 올라가면서 다시 소비라는 선순환이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 잘안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상반기는 그런 걸 빼더라도요. 기저만으로도 물가가 2분기에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올해 네. 상반기에는. 차트 하나 보시면요. 보통 이 PC 물가라는 부분이나 CPI, 우리가 아는 헤드라인 물가 지수는요. 유가랑 굉장히 밀접하게 그렇죠. 움직입니다. 저 파란색 선과 회색 선 보시면은 거의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 유가를요. WTI가 지금 40불 한 후반에 네, 50불까지가 있는데 이걸 그냥 50불. 40불로 잡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보자 이렇게 보면 이 회색 선 점선이 전망치인데요. 네. 2분기에 YOY로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따라간다라고 해보면 이 파란색인
우려하는 PC 물가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가만 따라간다 해도. 저 작년 유가가 4월 달에 WTI가 평균으로 한 17불밖에 안 됐어요. 뭐 그때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정도 그랬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로나 충격 이후에는 정상화되면 당연히 수요가 따라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상품 가격이나 기저 또는 더해지면서 2분기 때 물가 지표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그 그림을 보면 네. 피크 치고 바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시적인 기저 현상일 수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그랬던 거죠. 일시적으로 물가가 튈 수는 있는데 우리는 지속되는지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어쨌든 상품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튀고 이러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맞는 거죠, 이제. 그리고 아무튼 그 작년에는 대체로 유가가 낮았었는데 네네. 시간이 갈수록 유가는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물가가 이제 그 국제 유가를 반영한다면은 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그간 그런 부분들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큰 기간이 네. 좀 더 어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2분기가 올해에서는 제일 높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과거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높아졌냐라고 네. 보면은 좀 조금 더 높아지 확률적으로는 높아지지 않았냐. 그 과거라 함은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금융 위기 2008년 이후에 네네. 돈을 풀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는 우선 달러 보면 달러가 약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달러가 약하면은 시차를 두고 수입 물가라던가 기업에 대한 물가 부담을 높이면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은 기업 입장에서 이 제품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연준이 계속 인플레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12년과 14년도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풀었어요. 돈을 풀고 지표가 개선이 되고요. 물가가 좀 올라가는 신호가 보이니까 연준이 그때 생각해 보시면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네.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결국 이 붉은색 막대를 보시면 근원 PC 물가가 다시 둔화됐다는 겁니다. 성급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최근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시면 2012-14년도의 교훈을 생각해서 네.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 말은 계속해서 인플레가 일으킬 수 있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재정정책이 그 촉매제가 되어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사실 전 그것도 좀 웃긴 얘기인 게 네. 어차피 이제 그 미국의 저기 통화정책이라고 네. 하는 것이 뭐 저기 그 연준에서 돈을 푸는 네. 것이나 그것도 이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재정도 국채를 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왼쪽 주머니에 나가냐 오른쪽 주머니에 나가느냐 네. 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그러니까 파월이 이게 결국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물론 자기가 쓸 수 네, 네. 있는 게 더 이상 없다는 건 네. 알고 있지만 참 무책임한 발언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금리를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 상업은행이 사실 대출을 많이 해줬고 네. 기업이나 가게가 이 대출 수요를 가지고서 민간 신용이 돌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시중에 돈이 돌면서 경기가 부양이 됐는데 2008년 이후에 보면 안 돌았거든요, 돈이. 안 돌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좀 빌려갔으면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현금이 많으니까 안 빌려가고 아, 그럼요. 안 빌려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자꾸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출 제도가 보수적인 거죠. 이제 우량한 사람과 약간은 신용이 그러니까요. 조금 저신용자인 그러면 그 돈을 다시 중앙은행에 재예치하는 그런 게 지금 차트 보시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본원 통화에서 M2 통화 승수가 네. 돈은 풀었지만 돈이 돌지 않는다는 네.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 내가 돈을 풀어도 이게 안 되니까 나는 그러면 보조를 하는 입장. 그러니까 돈이 돌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정부에 넘긴 거죠.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가계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 소비성이 높은 저소득층의 네. 소득 보존을
지원하거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번에 바이든의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그러한 요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전과는 차이점이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저 최저임금 올려주고, 네네. 에, 그렇죠. 저기 현금 지급하고, 그 실업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연장해서 보전 주고, 개인의 뭐 지급도 일시적인 네. 하지만 이전 소득을 보전해 준거나 아니면 인프라 투자라 이런 계획을 통해서 네.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좀 터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했다는 게 그게 어느 만큼 이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원래 이제 그 소비 함수를 보면 이제 그 항상 소득 가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내가 저기 수입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장기 안정적으로 그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문제는 이제 그 경제 구조가 좀 K자형이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사실 그 사람들이 저기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들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정책을 펴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은 얘기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현금 지급은 일시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축률이 보시면은 굉장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아요. 보수적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되는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저소득층한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본소득이라는 부분들로 접근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먼 얘기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굉장히 일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소비를 하지 않아요. 못하죠. 근데 저소득층은 고용이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빠져나올 구멍이 많지 않기 네,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미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라고 해서 천지 개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저기 그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MMT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네.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보전해 줄 수 있는 지금은 말씀하신 최저임금이라는 수단으로 먼저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고민을 하겠죠 이제. 그 달러의 약세가 최근에 이루어졌던 것도 인플레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타진하고 네. 있는 느낌? 어느 방향으로 네. 보고 계세요? 달러는 단기적으로는 좀 좁은 박스권에서 좀 등락을 보일 수는 있는데요. 약세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연준이 정책을 펼 수 있는 수단은 실질금리를 낮게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낮은 실질금리는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약간 필연적으로 달러 약세를 갖고 왔었거든요. 물론 달러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뭐 실질금리 말고도 유로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어쨌든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계속 갖고 갈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달러의 어떤 기울기의 차이이지 방향성은 약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옐런 누님이죠. 네. 옐런 누님의 저기 그 이야기도 그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본인들은 네. 겉으로는 달러 강세를 얘기하면서 약세로 지금 네, 가는 맞아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이번에 대놓고 그냥 뭐 저기 그 강세로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개입하지 않겠다.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 대놓고 저기 약세를 저기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 뭐 같다고 그게 봐야죠. 나오고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네. 강달러 전환인가? 하지만 이게 보시면은 옐런이 2016년에 고압 경제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 초과 수요를 유발하는 경제 체제거든요, 결국은. 그러려면은 재정도 돈을 풀고 통화도 굉장히 완화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달러는 약하다는 거죠. 대신 그럼 왜 했냐? 지금 유로화가 강해지면서 ECB 쪽에서 불만들이 많아요. 그리고 위안화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선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시장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선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다른 주요국들도 개입하기가 그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4월이 되면 또 환율 조작국 저기 환율 보고서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2012, 13년도에 우리가 한번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네. 이게 알게 모르게 약탈해 가는 거예요. 미국이 달러를 약하게 가져가면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네. 부를 이전받는 그렇죠. 이런 저기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코 달러를 강하게 가져가야 될 유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축통화라는 것과 미국채 발행이 많으니까 네, 네. 이 기울기를 사실은
만만하게 그렇죠.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 거지. 알게 모르게 네. 뺏어가야지. 뭐, 그, 알게 대놓고 뺏어가면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그런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일시적인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네. 것은 볼 수 있겠으나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 네. 방향성은 조금 더 이제 인플레이를 끌어가는 쪽으로 연준은 네, 맞아요. 유지를 좀 할 거다.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연준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사실. 약간의 상품 가격이나 헤드라인 숫자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돌고 있고 노동시장이 사실 잉여 상태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노동시장이 얼마만큼 개선돼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지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이미 있는 그렇죠. 지속적인. 그런데 최근에 그 연준 인사들 몇몇이 네.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슬슬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발언을 했던 네. 게 사실 시장에 부담을 줬어요. 그건 아니, 어떤 측면에서 본인들도 돈 풀고 나니까 너무 많이 푼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도 그리고 너무 빨리 올라갔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이. 이게 자산 시장이 너무 이렇게 과열된다 싶으면 약간은 구두 코멘트로 속도 조절을 할 그렇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 근데 뭐 약간 보수적으로 나왔다가 또 뒤에는 또 비둘기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약간은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기 그 하는 게 어차피 저기 그 파월 의장 나와서 다 정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연준도 대변인 제도를 둬가지고 네네. 대변인이 혼자 씨부려야지 이거 이 사람에게 달고 시장이 혼란만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맞습니다. 창구가 네. 너무 다양하다. 불만이 네. 많아요. 제가.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연준의 스탠스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할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크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저는 예,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언제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올해를 봤을 때 그러면 긴축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냐 네. 그건 아니란 것 같아요. 연준 점도표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네. 점도표를 가지고 보더라도 2022년까지는 뭐 저기 그 변화가 네, 없잖아요. 2023년 맞아요. 정도 돼야지 조금 맞습니다. 이제 저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뭐 그 롱텀리는 그거밖에 믿을 수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점도표를 가지고 금리의 조정은 아, 한 1, 2년 정도는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대신 금리에 앞서서 자산 매입 규모의 축소라던가 우리가 흔히 하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네.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금 우려의 시각을 보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연준은 사실 자기네들이 할 일은 다 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그 시장이 원하는 것은 파월 의장이 여차하면 주식을 계속 사주겠다. 네네. 뭐 이야기를 이제 대놓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지금 워낙 자산 가격들이 많이 올라왔으니 네.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그렇죠.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연준하고 다 그 포함해서 그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연준과의 행보와 관련돼서는 금리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준 금리는 저기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실질 시장 금리를 봐야 되는 네, 거죠. 미국의 네, 미국의 명목 금리와 국채 금리가 네. 지금은 오르고 있지만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질 금리라는 게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정 정책이라는 게 녹아 있어요. 기대감들이. 근데 얘가 만약에 주춤해지고 오히려 수급 부담된 명목 금리가 좀 더 빠르면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건 기울기가 빠르게 된다면 아마 시장이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면 달러도 조금 강해져요. 그러면 그때 연준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지 그게 아마 재정 정책 다음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확대를 하지 축소를 네.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앉아서 죽을 것이냐 돈 쓰고 죽을 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돈이라도 써보고 죽자 이런 그렇죠. 식이니까 재정은 맞습니다.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최근 트럼 이제 의회가 빨리 얼마만큼 동의를 해주고 승인을 해주면서 진행이 되느냐 부분도 속도의 문제. 그렇죠. 심리나 기대 심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실질 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손 치면 네. 지금의 상태가 유지가 되겠지만 네. 만약에 미국의 실질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좀 생각하기 싫은 이제 그런 저기 그 그런 부분들에 전망도?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세계화가 약화되면서 자국의 네. 중심에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앞서 미국과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의 수요를 자극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주 후반에 확 뛰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이제 좀 그때 국제 선물 시장에서 좀 파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장기물도 중장기물도 약간은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 것은 뭐 그 저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네.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국채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좀 긴장을 해요. 항상 보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돈이 국외로 빠져나가느냐 안 빠져나가느냐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죠. 채권 시장에는 자기 자금들이니까 그렇죠. 그게 빠지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보통 많은 지표들을 좀 참고들을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 이머징 시장에서의 자금 플로우가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경향이 과거에도 조금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많은 지표 중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그러니까 보고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금의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그렇고 있고 굉장히 신용 시장의 자금 시장들이 안 좋다는 경색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돈의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혹시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저기 그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우량 기업, 우량 채권하고 불량 채권의 저기 그 금리 차를 얘기하는데 네. 이건 사실 내려올수록 좋은 거예요. 네. 내려와야지 그래야지 돈이 팍 잘 돌아가는 그런 경제가 되는데 이게 벌어지게 되면은 불량 채권으로는 돈이 안 가고 우량 채권으로만 돈이 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 손해가 벌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경제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저희 정리를 좀 예.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급격한 인플레도 그 이제 네네. 아주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 네네. 보이고 해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의 시각은 크게 변화하는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다만 그 안에서도 뭐 이제 금리가 어쨌든 오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시각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우리가 흔히 지금의 환경은 인플레를 유발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인플레 자산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뭐 유리한 게 뭐 주식, 그다음에 원자재, 뭐 채권 쪽은 별로지만 물가 연동체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상품 시장에서도 조금 차별화는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개선되고 위험자산 선호가 예쁘면 비철금속이나 뭐 구리, 그다음에 은, 그러니까 금이 상대적으로 시장이 불안할 때보다는 조금 메리트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지만 인플레 자산이라는 부분들이 유효하다면 오히려 조금 시장이 주춤했을 때는 네.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 대응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유미 연구위원 모시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인플레 네.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국채 금리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